안녕하세요, 리오입니다. 오늘 우리가 해볼 거는 컬러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. 컬러가 뭐죠? 색깔이죠.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 내려 보시면 이런 식으로 컬러가 있습니다. 넣으면 이렇게 되고 컬러를 점 블루 하면은 그쵸? 화면이 파래지죠. 어떤 색깔을 가진 뷰예요. 이것도 하나의 화면입니다.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엣지 이그노어 세이프 에어리아인데요. 올 하면 여기 이 부분을 세이프 에어리어라고 불러요. 왜냐면 핸드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과 이쪽에 뭐 시간, 배터리 아니면 뭐 전파 정보 아니면 통신사 정보들이 나오고요. 이 밑에는 그쵸? 홈으로 갈수 있는 바가 있죠. 그래서 얘네들이 가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이프 에어리아, 보호받아야 하는 구역을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. 자, 이런 거 말고도 뭐 바텀만 무시할 수도 있고요. 뭐탑 이렇게 위에만 무시할 수 있습니다. 혹은 뭐 이렇게 두개 다. 탑과 바텀 두개다 무시할 수 있고요. 얘는 이렇게 옆으로 넘어갔을 때는 이 위에가 탑과 바텀이기 때문에 지금 올과 다른 게 뭐지? 라고 할수 있지만 옆으로 돌렸을 때에는 리딩과 트레일링이 서로 남아 있는 모습이죠. 다시 이렇게 돌려놓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요. 이런 거 말고 좀더 유용한 거, 배경을 까는 거 말고도 이 뷰를 잘라서 쓸수 있어요. 일단은 이런 식으로. 이런 식으로 슥 크기를 조정해서 쓸수 있고요. 여기에 이제 잘라서 클립드 쉐이프 모양이죠. 모양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서클. 그쵸. 이렇게 넣으면 그 안에서 원이 딱 맞게 나옵니다. 지금 같은 경우에는 300, 300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원이 나올 수 있는 더 범위가 커지겠죠. 클립드 쉐이프에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. 라운디드 렉탱글 뭐 코너 사이즈 뭐 30. 이런 느낌이죠. 여기에 뭐 200으로 바꾸면 이런 식으로 예쁘게 잘 잘립니다. 뭐 배경 화면에 색상을 넣기도 하잖아요. 지금도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? 뭐 이런 것도 여기에 뭐 백그라운드 컬러 뭐 블루 이런 식으로 넣는 것도 색상을 넣는 거긴 한데 얘는 색깔이라는 것보다는 색깔을 가진 어떤 화면 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이게 색깔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뭐 CG 컬러, UI 컬러, 휴, 요건 제가 다 어떤 시스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. 요건 압니다. RGB 값. RGB 넣어볼까요? 0.4, 0.5, 0.1. 뭐 요렇게 색상을 넣을 수도 있고, 이거 말고도 얘가 뭔지 모르겠지만, 일단 휴, 얘도 0.4 넣으면 될까요? 더블, 0.4, brightness 0.5. 뭐 이런 식으로 컬러를 넣어서 커스터마이징 된 컬러를 쓸수 있습니다. 물론
여기에 나오는 다양한 컬러도 쓸수 있죠. 근데 우리가 원하는 색상이 없을 수 있으니까 이 중에서 좀 정의를 해서 쓰면 좋습니다. 또 하나는 이런 식으로 에셋에다가 눌러서 컬러 셋 해놓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름을 리오 컬러 하고 넣는 거죠. 그리고 다시 컨텐트 뷰에 가서 컬러를 이름을 그냥 리오 칼라 이렇게 넣어주면 짠 하고 여기에 정의했던 이 색상도 쓸수 있습니다. 네, 오늘 배웠던 칼라 굉장히 많이 쓰이긴 하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들여다본 건 저도 처음이네요. 평소에 자주 쓰던 만큼 얘도 할수 있는 것들을 잘 기억해 두고 있으면 유용하게 쓸수 있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.